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베이스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달바의 허버 팩트입니다. 달바 그라인딩 팩트는 예쁜 피부 표현으로도 유명한데, 특허받은 달바만의 그라인딩형 용기로 위생적으로 매일 새것처럼 갈아 쓰는 팩트라서 더 독특해요. 이번 제품은 시즌2로 저는 21호와 23호 제공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는 블랙과 골드 조합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사이즈는 일반적인 쿠션 팩트와 같아요. 갈아서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따로 중간 마개는 없고 바로 퍼프가 들어있어요. 퍼프는 가로가 둥근 다이아몬드 모양에 살짝 털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들보들하고 두께도 살짝 통통한 편이에요. 퍼프를 들어보면 바로 그라인딩 판이 나오는데, 지난 시즌 1판 이후 249번의 테스트 끝에 더욱 얇고 곱게 갈리는 용기로 리뉴얼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고화진 입자로 슥슥 밀어서 발라 얇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고, 진짜 내 피부처럼 표현도 가능합니다. 용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밤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갈아져서 나오는데, 처음 사용할 때에는 반바퀴 정도 크게 돌리면 되고 고르게 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힘을 줘서 그라인딩 판을 아래로 누르듯이 돌리면 좀 더 고르게 깔끔하게 갈려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컬러톤이 하나가 아닌데 바로 커버 베이스와 톤업 효과의 핑크 베이스의 황금 비율로 리뉴얼 됐다고 해요. 커버 베이스와 톤업 베이스를 그라인딩 판 위에서 잘 블렌딩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와 향상된 픽싱력, 무너짐과 다크닝 현상 없는 화사한 광채 피부 표현이 가능해져요. 21호는 19호에서 22호 정도의 아이보리, 23호는 23호에서 25호 정도의 어두운 베이지 컬러로, 피부톤이 어두워서 파운데이션 색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23호가 딱 맞을 것 같아요. 21호는 제 피부에서 완전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형은 손으로 펴발라도 피부에 녹아들듯 촉촉하게 발리며 엄청 부드러워서 끼임이나 들뜸을 느끼지 못했어요. 밤 타입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일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와는 다른데, 밤 파운데이션을 필요한 양만큼 얇게 갈아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 커버가 가능해서 그라인딩 한 칸이 적정량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일정량을 그라인딩 한 뒤에 그라인딩 판에서 얇게 갈린 커버 베이스와 핑크 베이스를 블렌딩합니다. 특별 제작한 뾰족 퍼프로 민 다음에 톡톡 두드려 바르면 얇게 모공을 커버할 수 있고, 퍼프의 끝부분으로는 코 옆이나 미간 등 작은 부위도 터치하기가 쉬워요. 다른 쿠션 팩트와 다르게 톡톡 찍어 바르는 방법이 아니라 슥슥 밀어 바르고 마무리로 두드려서 밀착감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더 밝히고 싶은 부위에는 핑크 베이스만 덧발라서 화사함을 더할 수도 있고,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라인딩 판을 팔레트처럼 오일이나 세럼, 크림과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살짝 더 밝은 컬러를 바르고 싶을 때에는 톤업 크림을 섞어서, 그리고 조금 더 매트하게 바르고 싶을 때에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컨실러를 살짝 섞어서 사용합니다. 밤 타입이라고 해서 혹시나 뻑뻑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달바의 전 제품에 들어간 시그니처 성분인 화이트 트러플과 달바의 스테디셀러 미스트 세럼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서 겉은 매끈 속은 촉촉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내 피부가 건강한 것 같은 광채가 나면서 마무리됩니다. 제형 자체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촉촉하고 광채가 많이 느껴지는데, 퍼프가 보들보들한 재질이어서 그런지 퍼프로 바르면 좀 더 매끈하게 표현돼요. 제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묻어남이 적은 편이지만 완전히 매트한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완전 하나도 안 묻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하시거나 픽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은 일반적인 화장품 향이 나는데, 이렇게 코를 박고 맡아야지 느껴질 정도로 향이 약하고, 시간이 지나도 들뜨거나 속당김이 생기지 않아서 특히 건조한 피부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끈적임은 없지만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올라올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에, 특히 내 피부 같은 고급스러운 광채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이렇게 오늘은 달바의 스킨핏 그라인딩 커버 세럼 팩트를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달바 제품 처음 사용해보는데 진짜 듣던 대로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고 사용법도 쉬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